먹는 거니 운동이니 이런 거는 생기 이야기보다는 재미없어요. 네. 왜 그래요? 생기가 뉴스타트의 주인공이야. 네. 그다음에 먹는 거, 운동, 맑은 공기, 절제, 휴식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기본 여건이에요. 마치 계란의 씨눈에 유전자가 있지만 38도라는 온도라는 기본 여건이 구비됐을 때 마침내 생기가 오는 거예요. 그만큼 기본 여건도 중요하지 하죠. 그러나 결국 뭐 아무리 38도를 유지해도 생기가 안 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 생기와 기본 여건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생기를 잊어버려. 어머머, 저게 좋아. 뭐 이제 이렇게 돼버려. 아시겠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뉴스타트 하나 만화가 돼요. 자, 그래도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기본적 지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때 비타민 C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렇죠? 비타민 C가 좋다.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 일리가 있었던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그 난리가 났잖아요. 비타민 C. 뭐 사람들이 약국에 가서 비타민 C 달라고 그럼 다 떨어졌다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왜 비타민 C가 그렇게 중요했던가? 왜 지금은 그 난리가 사그라들고 없는가?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이 얘기는 목사님 오시면 얘기하기로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인들이 자꾸 좋은 거라고 이것저것 많이 갖다 준대요. 근데 그게 왜, 예를 들어서, 인삼이 왜 좋은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인삼을 가지고 깊이 연구한 적도 없고, 그렇죠. 그거는 신화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어떤 자세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때 또 여러분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이 대한민국은 바람잘 날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 한때 녹즙 열풍이 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납니까? 집집마다 그 녹즙기, 그 비싼 녹즙기를 사가지고, 그냥 당근을 가마니로. 예. 자, 그 열풍이 불었습니다. 자, 그게, 그 열풍이 왜 불었냐 하면, 바로, 이제, 뭐 때문이냐면, 미국에서 그 열풍이 일어났는데, 미국에서는 녹즙을 갈아먹지는 않았어요. 뭐냐면, 지금도 보니까, 대한민국의 암 사망률도 폐암이 제일 높더라고요. 작년부터인가 그렇게 됐어. 쭉, 뭐, 위암, 간암, 뭐, 이러다가,
이제는 폐암이 치고 올라왔어요. 미국은 옛날부터 폐암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면 이 폐암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암 연구가들은 이 폐암의 발생 원인이 뭐냐, 이거를 가지고 이걸 빨리 밝혀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국가 예산도 많은 투자가 되고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그랬는데, 우연히 어떤 과학자가 뭐를 발견했냐면 폐암에 걸린 사람들의 그 환자들의 피를 다 뽑아가지고 뭐 자기 환자가 아니라도 다른 병원 환자라도 폐암에 걸린 사람의 피 검사를 다 수집을 했어. 그래가지고 쫙 보니까 폐암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거야. 뭐냐면 베타카로틴이 부족해. 혈중 농도가. 자, 이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뉴스가 된 거야. 그런데 이 학자가 논문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랬더니 이 이제 열풍은 주로 신문 기자들이 만들어, 아시겠죠? 기자들이 딱 보니까 그 논문의 내용은 뭐냐면 폐암 환자들의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낮다라는 게 논문의 그 제목이에요. 제목인데 이제 이게 기자들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베타카로틴이 부족하면 폐암 걸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이제 TV에 신문에 보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건 오보지. 그거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가짜 뉴스라 그래요. 이제는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더 그냥 많이 알려지는 이런 아주 정말 회개한 세대가 됐는데, 이제 그런 이제 가짜 뉴스가 쫙 나가는데, 사실 그 가짜 뉴스를 쓰는 기자들도 진짜라고 믿고 씁니다. 베타카로틴이 부족하면, 부족하면 폐암에 걸리는구나.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베타카로틴이 뭐냐? 또 알아보니까 베타카로틴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 활성산소 배웠잖아요. 그렇죠?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의 세포 안에서 뭐를 태울 때? 또 잊어버렸어요. 당분을 태울 때 부산물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가 될 때 필연적으로 예외 없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산물로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기고, 이 활성산소는 이제 세포를 망가뜨린다 이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자, 미토콘드리아를 망가뜨려서 파괴해서 숫자를 줄이고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가 죽어. 그래서 노화 현상을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유전자를 때려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질병을 발생시킵니다. 모든 질병을.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야말로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물질이야.
사실 이 활성산소만 생산이 안 되면 암 안 생긴다고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폐암 그러면 폐암 그러면 폐암 이꼴은 뭐예요? 담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담배 피는 사람이 폐암에 더 많이 걸리는 것은 그거는 압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담배 연기 때문에 폐암이 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활성산소 때문에. 사실은 이 활성산소가 활성산소는 담배 안 피우는 사람한테도 생겨요, 안 생겨? 생기니까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담배 근처도 안 간 사람도 폐암 걸려 안 걸려? 걸려요. 그건 활성산소. 그러니까 모든 암의 발생, 모든 질병의 발생은 근본적으로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그 활성산소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담배를 피우니까 이제 폐암에 걸리는 거고 담배 피우면 폐암에 더 많이 걸리는 거고 그러나 담배 안 피워도 활성산소 때문에만이라도 폐암이 발생하니까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도 폐암에 걸린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한 집에 살아도 폐암 걸리는 확률이 어떻게 높아져. 이제 그런 게 발견되면서 이게 이제 금연이 이게 담배가 이게 진짜로 이게 골치구나 해서 이제 요즘 다 금연 하는데 그러니까 담배가 폐암의 주 원인이 아니라는 거. 주 원인은 뭐라?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담배 피워도 폐암 안 걸리는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폐암의 주인공은 모든 암의 주인공은 결국 뭐다? 활성산소예요. 그 이 활성산소만 문제가 안 된다면 암 안 걸려요. 담배 피워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떤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일 열심히 하다가 이제 휴식 시간이 됐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만들어서 먹으면서 마시면서 담배를 핀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한국의 남자들 뭐 요새는 뭐 여자도 이제 한국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여자들도 참여하니까 여자들도 이제 술 먹고 그렇죠.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 알코올 들어가면 T 세포가 꼼짝을 못 해요.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자 근데 이 사람은 다 휴식 시간에 담배를 피면서 우선 좋은 생각만 하는 거야. 야 갑자기 상구 생각이 나네. 아 그 자식 참 좋은 놈이었어. 미국 가서 뭐 의사가 됐다던데 잘 사는지 모르겠다. 그때 그 자식하고 송정 해수욕장에서 차 캠핑하던 때가 생각나네. 이래서 하면서 좋은 추억을 이제 그러면 그 좋은 생각 우리 둘이 참 친하게 지냈는데 한번 어디 사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좋은 생각. 그리고 참 친하게 지냈다. 나를 참 좋아했지, 그 자식이.
그러면 여러분 담배는 피우는데 유전자는 꺼져 안 꺼져? 안 꺼지지. 담배는 피우는데 뇌파는 알파파야.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담배 피워도 폐암 안 걸려. 그러니까 폐암은 담배하고 활성산소하고 어떻게 합작품이야. 그런데 그래서 알파파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뭐가 잘 생산이 돼요? 예, SOD가 잘 생산이 돼. 그래서 이 SOD가 활성산소를 분해시켜버려. 물과 산소로. 근데 그렇게,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들 보세요. 병 잘 안 걸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커피 한잔 하고 담배 피우면서, 상구 그놈의 새끼 참 나쁜 놈이었어. 나한테 사기쳤지. 그 자식이 뭐 내 돈 떼먹고 어디? 이제 유전자 끄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 SOD 유전자를 끄니까 활성산소가 뭐예요? 막 가서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 다음에 플러스 활성산소 플러스 뭐예요? 담배 연기 때문에 폐암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제 활성산소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 건강을 최악으로 해치는 질병을 발생시키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만 조절이 된다면 담배만 피운 담배를 피운다 해서 그 담배만 가지고 폐암 걸리기는 뭐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다 파괴되는 SOD가 잘 생산되는 사람들은 담배 피워도 평생 폐암 안 걸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건강을 해치는 가장 악한 최악의 문제점은 뭐예요? 활성산소예요. 자, 그러면 박사님, 우리 몸에 특별히 좋은 거 있습니까? 그런 질문 제가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거를 눈이 빠지게 찾아. 그죠?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동양적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미국 가서 살아보면 사람들 그런 거 안 찾아. 뭐 그렇게 뭐 특별히 몸에 좋은 거 뭐 좋은 거 안 찾아. 몰라요. 저도 처음에 미국 가서 이 사람들 바보 같아. 우리는 뭐 좋다, 뭐 들깨가 좋다, 뭐가 좋다, 그때는 뭐 상황버섯이 좋다, 뭐 개똥쑥이 좋다,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막 박사들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 하나도 몰라, 찾지도 않고.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 사고 방식이 확실히 달라요.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인삼이 좋다, 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활성산소가 가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암을 발생시키는, 주동자야, 얘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활성산소를 항상 어떻게 빨리빨리 분해시켜야 돼. 분해시키기 위하여 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준비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 준비해놨어. 문제는 뭐예요? 생기만 받아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알파파, 좋은 뜻을 받아들여서 알파파를 유지해라. 그러면, 그러면 활성산소는 다 뭐예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놨어. 그런데 나는, 난 싫다. 나는 미워할 거야. 나는, 짜증낼 거야. 화낼 거야. 그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화를 막 마음대로 내요. 왜? 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하여. 특히 부부간에 어떤 남편들은 마누라를 제압하기 위하여, 막, 그만큼 화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막, 굉장히 화가 난 것처럼 쇼를 하는 남편들 많아. 저도 저를 포함했어. 자수범이죠. 네. 그래, 우리가 그래.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다 그래요. 이 인간들이 참 나빠요. 본성적으로 아주 계산을 막 한다고 또 이 머리 좋을수록. 여자들은 뭐 하는지 알아요? 남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기절해요, 기절. 기절할 일도 아닌데. 그럼 여자는 이런 것 같아요. 기절해버릴까? 기절해버릴까? 그러니까 남자 행복하잖아. 기절하면 남자 행복해야 돼. 여보, 다시는 안 그렇게. 이거 다 계획적이요. 화낸 남자가 화낸 것도 계획적이고.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아, 이때다. 이때 내가 양보하면, 이거 평생 양보하겠다. 이때 제압하자. 그래서 별거도 아닌 그 일을 가지고, 그때 노트북이 새로 나왔어. 비쌌어요. 이거를 들고 어떻게? 사장님이 깜짝 놀래더니 끄떡도 없어. 완패하고 끝났어요. 꿈쩍도 안 해? 뭐. 그래서 그 이후로 맨날 양보하고 살아요. 뭐, 안 맥혀? 참. 당신 정신 나갔어? 뭐 이러고 뭐. 꿈쩍도 안 해.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다? 죄인이다. 본성적으로 조건적이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어떤 음식이 있다면, 어떤 음식이라야 좋은 거요? 우리 건강에 가장 나쁜 것을 어떻게 없애주는. 즉, 우리 몸에서 맨날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뭐 같은 물질? 네, SOD 같은 물질을 가진 음식이 제일 중요한, 제일 몸에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몸에 좋은 게 뭐냐? 그러면 SOD 같은 물질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즉,
활성산소를 없애버리는 그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음식이 제일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SOD 같은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자, 이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를 이렇게 파괴하고 이렇게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파괴 작용의 기본적 화학적 원리는 뭐냐면 활성산소니까 산소가 만나는 접촉하는 모든 물질을 파괴하는 원리는 뭐예요? 화학적 원리는 산화작용이에요. 산화시켜.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강철이라도 산소하고 접촉하면 어떻게 돼? 산화돼요. 산화되면 어떻게 돼? 녹슬어. 그래서 녹을 뭐라 부르냐면 산화철이라고 불러요. 활성 산소가 붙어서 산화시켜 버리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물질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강을 해치는 화학적 작용 중에 가장 나쁜 작용이 산화 작용이에요. 그 산화 작용은 활성산소 때문에 일어나. 그러니까 SOD는 뭐 하는 물질이게?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 그래서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 있다면 SOD처럼 산화 방지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요. 그런데 그 산화 방지 물질이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자, 어떤 종류가 있을까? 왜 무지무지하게 많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물질은 결국 무슨 물질이에요? 산화방지 물질이지. 산화방지 물질이 없다면 뭐 그 음식 뭐 아무짝에 별 소용 없어. 산화방지 물질이 들어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산화방지 물질이 들어 있는 산화방지 물질은 그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왜 많을까? 그것부터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산화방지 물질의 이제 가장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을 예로 들면, 산화방지 물질 중에 최고의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은 비타민C예요. 그래서 비타민C 열풍이 일어날 만큼 중요한 물질이 비타민C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런 진리, 영양학의 진리가 다 이 상업화됐다는 거지. 이게 돈 벌기 위하여 이러한 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비타민 C. 네. 그러면 비타민 C.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근데 이 비타민 C는 알약으로 사 먹을수록 불리해. 어떻게 먹어야 돼? 음식 속에 얼마든지 있어. 비타민 C 최고로 중요한 산화 방지제, 산화 방지 물질.
또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속에 있는 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 뭐냐? 제일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산화방지 물질이야. 그 이상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은 뭐예요? 없어. 산화방지에 없으면 여러분 우리 다 죽어버려. 응? 활성산소가 우리 계속 죽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꾸준히 활성산소가 발생하는데, 이제 SOD가 꾸준히 생산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SOD가 꾸준히 생산될 성질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 화 잘 내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다 배 다 파. 하니까 SOD 유전자가 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돼? 먹을 수 있도록 해놔야지. 그렇죠. 산화방지 물질을 생산을 하도록 유전자를 만들어 놨지만은 우리 인간이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거야. 그 유전자 끄기만 하고 살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놔야 돼요? 그거를, 그 산화방지 물질을 먹을 수 있도록 해놔야지.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이 여러분이 이제 환자로서 또는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서 치료제로도 가장 중요한 물질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물질이고 이 산화방지 물질을 섭취를 자꾸 해야만 뭐예요?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유전자들이 더 이상 활성산소의 파괴를 안 당해도 된단 말이에요. 유전자 변질을.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돼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활성산소가 뭐예요? 필수적이야. 정상으로 유전자가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가야 되겠는데 맨날 활성산소가 와서 유전자를 때려봐. 어떻게 정상으로 가?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럼 하나님이 자 이제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물질은 뭐다? 그렇죠. 항산화제, 산화방지 물질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놨을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놨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비싸게 해놨을까? 싸게 해놨을까? 싸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 몸에 좋은 어떤 음식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적 사고방식이야. 왜? 조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비싸야, 좋은 거라면 비싸야 되고, 비싸야 좋은 거고. 그게 조건적 사고방식의 결론이에요. 아주 더러운 사고방식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이거를 다 알고 좋은 그 산화방지 물질을 만들어 놨다면 좋은 걸수록 싸게 해놨겠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는 어떻게 해놨을까? 좋은 거는 싸고 너무너무 좋은 거는 뭐야? 공짜야. 자,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요. 생기 공짜요, 아니요? 예. 그건 돈 하나도 안 들어, 공짜. 그 다음에 생기 다음으로 중요한 거. 공기.
아직도 공짜요, 공짜. 그 다음에, 공기 다음에, 세 번째, 물. 물은 본래 공짜야.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지구를 오염시키니까 물이 비싸지는 거야, 이제. 그건 우리가 자초한 거야. 지금, 여러분, 요새 제주도에 지하수가 안 나온대. 여러분, 콸콸콸콸 쏟아지던.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온 세계에, 지금 미국도 지하수가 고갈이돼. 그 캘리포니아에, 캘리포니아는 본래 사막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사막이 막 곡창지대가 됐잖아요. 과일도 나고, 거기서 알몬드, 딸기, 막 무지무지하게 생산이 되는데, 거기다 뭐냐? 지하수예요. 지하수 퍼올려가지고, 이제 안 나와. 농장 다 폐쇄. 지금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지금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앞으로 정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잖아.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정말 급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하면 집안 침하가 생기고 집들이 무너지고, 예. 옛날에는 없던 뭐예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뭐가 생겨? 구멍이 뻥 날, 싱크홀. 그게 다 지하수 고갈 현상이야. 예. 와, 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어떻게, 공짜야. 그리고, 뭐, 조금, 이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자, 건강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생기, 공기, 물. 생기는 딱 끊기면, 딱 막히면, 즉각적으로 사람이 기절해버려요. 그만큼 생기는 우리 건강에 중요해. 그 다음에 공기는 5분 내지 6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죽어버려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물. 물은 일주일, 7일 안 마시면 죽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인데 음식은 한 40일, 한달안 먹으면 죽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음식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 음식 속에 있는 산화방지 물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화방지 물질은 공짜거나 싸거나 해놔야 되는데요. 해놔야 돼. 그래서 몸에 제일 좋은 것일수록 하나님은 제일 싸게 공짜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뭐요? 해놨죠. 그러면요. 네. 그래야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댕기는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좋은 거는 비싸다. 우리 몸에 좋은 거는 뭐요? 귀하다.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종교적인 존재로 믿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명적으로 믿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고 하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모든 것에다가 적용을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하나님은 뭐요?
싸게, 흔하게, 경상도 사투리로 쎄 밀리게, 천지 빽가리로. 아, 화끈하죠, 경상도. 전라도 말은 뭐예요? 헐라게 만든. 충청도 말은 널브러지게. 성질 딱 닮아서 말도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기도 가장 중요한 것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건데, 그런 하나님을 배우고서도 뉴스타트를 한 사람들이 뭐 앞으로 뭐 좋은 거 없냐 이래서 하면, 실제로 그 사람은 뉴스타트 정신이란 것을 모르고서 뉴스타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우리 건강 회복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있다면 제일 싸거나 공짜거나, 그래서 여러분의 그 텃밭 해가지고 공짜로 키워 먹는 게 여러분 건강에 제일 좋은 거라니까. 그래서 이 산화방지 물질은 모든 산화방지 수백 가지가 있지만 전부가 다 뭐요? 식물성이야. 그래서 채식이 건강 음식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C 그 수백 가지나 되는 산화방지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 뭐요? 비타민 C다. 그러니까 수백 가지가 되어도 비타민 C가 먼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산화 방지 물질들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건 다른 건 뭐냐 하면, 자, 그 다음에 비타민 E. 비타민 E는 어디 있냐, 여러분? 이게 비타민 E가 비타민 C보다는 덜 중요해. 그러니까 덜 흔해요. 비타민 C는 얼마나 흔하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밖에 나가서 설악산을 쳐다보면 설악산 덩어리가 다 산 전체가 다 뭐 덩어리가 돼 있게? 비타민 C야. 비타민 C는 모든 식물의 모든 부분에 비타민 C가 넘쳐나. 소나무 솔잎에도 비타민 C. 근데 사람들은 자꾸 또 솔잎이 좋대. 이런 말을 안 하는, 이런 말을 무시하는 뉴스타트를 무시할 줄 알아야 돼. 이제 그 누가 뭐 개똥쑥이 어떻고 저렇고 아무리 해봐야 그거 다 뭐예요? 그런 거를 무슨 상식이라 그래? 토막 상식. 토막이란 건 뭐예요? 아무런 어떤 연관성이나 이런 걸 설명할 수 없어. 그냥 토막난 상식. 누가 소문낸 거, 카드라 상식.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자, 우리가 요즘 이제 이게 이제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것들이 오염되고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이 여러분 이 뭐라 그래요? 음식 만드는 재료, 식재료, 식자재.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점점 이제 이 기후 변화 이래가지고 생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성경에 보면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이 다가온다.
왜? 우리 인간들이 점점 더 악해지니까. 그렇게 되죠. 그건 당연한 이치야. 하나님이 뭐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다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화를 내서 조건적으로 화를 내서 인간을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참 지금 온 태평양이 그 넓은 태평양에 약이 어디 뭐가 돼 있어요? 쓰레기장이 돼 있잖아. 그래도 우리는 계속 플라스틱 써요, 안 써요? 나빠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그럼 민지는 플라스틱 안 쓸 수도 없고, 그렇죠? 이제는 뭐, 여러분, 참. 여러분, 과자 있잖아요, 과자. 과자를 꼭 그 플라스틱째로 어떻게, 이제는, 과자, 캐러멜, 요만한 것도 뭐예요? 플라스틱으로 써야 돼. 왜 그래요? 그게 산화 방지를 위해서 그래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캐러멜하고 과자하고 만나면 어떻게, 그게 산패시켜, 산패. 그래서 이제는, 캐러멜 한 개, 이론 될까 말까 한 것도 다, 한 개, 한 개마다 다 뭐요? 그 플라스틱을 씌워 놓으니까, 그게 어디로 가? 바다로 가지. 여러분. 참. 참 답답한 세월이 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산태가, 그, 산화를 시켜서 음식이 빨리, 뭐예요, 변질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쩐다 그러잖아요. 기름이 쩐다. 그게 다 산화입니다. 산화. 공기 중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밀폐시켜야 되잖아. 밀폐시키려면 플라스틱 용기가 필요하잖아. 이게 이제 이게 없어서는 안 될 플라스틱이 돼 있고, 그러면 플라스틱은 자꾸 쌓여가고 있고, 지금 아주 아름다웠던 지중해 바다, 뭐 해안변 다 어떻게 돼 있어? 다 쓰레기들이 밀려와가지고 이 지구의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이제 그 플라스틱들이 변질돼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게 물고기들 속으로 들어가고 이거 뭐 와 그 하여튼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제일 중요하니까 비타민 C는 수백 종류의 산화방지 물질 중에서도 뭐예요? 가장 흔해요. 가장 흔한데 또 비타민 C 뭐 기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방송하고 신문에 때리면 또 약국에 가서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상추 몇 장 싸 먹으면 비타민 C 충분히 섭취가 돼. 그다음에 여러분 아침에도 과일 나오지 맨날 종 땡땡 치면 비타민 C 파티 하는 거야, 우리는. 가서 사먹을 거 없어. 근데 우리의 이 마인드가, 이 사고방식이 뭐예요? 이게 상업화 돼가지고 전부 상품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왜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산화방지. 산화방지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지금 변질되어 있어. 이제 이 비타민 E는 어디에 많았냐 하면, 비타민 E도 중요한 거니까, 어디에 많아요? 씨눈이야, 씨눈. 콩 씨눈, 쌀 씨눈, 밀 씨눈, 옥수수 씨눈.
그러니까 뭐 새 빌린 거지 다 공짜 아니에요? 응. 그 다음에 예.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은 이거는 베타카로틴. 캐롯이 뭐예요? 당근이에요. 당근의 색깔이 뭐예요? 주황색이지. 그 주황색을 띤 모든 식자재의 그 색소, 주황색을 나타내는 색소가 베타카로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연구를 과학자들이 해봤더니 모든 식물들이 각가지 색깔을 띠고 있잖아요. 빨간색도 있고 빨간색 토마토 뭐 가지 색깔 이제 이런 게 다 있는데 그 색깔을 내 나타내는 색소가 다 예외 없이 다 산화 방지 물질이야.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은 색깔도 이쁘게 만들어서 먹음직하게 만들고 동시에 우리 몸에서 계속 발생되는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어떻게 없애주는 분해시켜주는 그런 물질도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아 색깔도 이쁘다. 그래서 모든 식물의 초록색, 막 예외가 없어. 모든 색소는 다 산화방지 물질이야. 박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래요? 몸에 좋은 거, 뭐, 그냥 이렇게 먹고만 있어도 될까? 그런데 여러분, 자, 몸에 좋다는 것 중에 제일 비싸게 알려진 게 뭐예요? 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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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받다. 뭐 이래가지고, 몸에 좋은 것일수록 뭐예요? 찾기 힘들어. 너무 귀해. 그리고 뭐예요? 비싸. 산삼을 뭐 한 개에 100원씩 팔면 맞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인삼이나 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러분 산삼 뿌리는 왜 그렇게 쓸까? 하나님이 쓰게 만들어 놨어. 쓴 거는 먹으라는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희들 이거 먹지 마. 이 쓴 거로. 그러니까 그 쓴 거로 먹지 말아야 될 것은 흔하게 여기저기 해놓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산삼 뭐, 100년근이다. 그럼 뭐 5천만 원이다. 그런데요, 산삼에서 그래도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물질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게? 사포닌이라는 물질이야. 사포닌은 뭐게? 산화방지 물질, 그 수백 종류의 산화방지 물질 중에 한 가지일 뿐이요. 그거 안 먹어도, 산삼 안 먹어도, 가지, 여러 색깔을, 채소를 먹으면.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너무 무지하고, 이거는 뭐, 박사들도 속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온천.
세상에 우리 한국 사람도 온천 좋아해. 네. 물이 좋대요. 수질은 다 달라요. 그렇죠? 여기저기 수질 다 달라요. 그건 좋아. 그럼 여러분, 목욕탕에서 사람이 데운 물하고 땅 속에서 지열로 데운 물하고 그 성분이 같겠소, 다르겠소? 네? 조금 다를 것 같다고? 사람이 데운 물도 어디서 빼낸 거요? 땅에서 빼낸 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땅에서 빼낸 지하수는 뭐 뜨겁지가 않아. 왜? 그 장소가 뜨거운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온천수는 지하수요. 온천수도 지하수요. 그런데 그 지하수가 뜨거운 곳이야. 지열을 많이 받는 곳이야. 그러면, 네. 여러분, 그러면 땅이 데운 거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고, 사람이 데운 거는 별로 안 좋고 그럴까요? 이게 다, 온천은 좋다 하는 그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뜨끈뜨끈. 보일러가 데운 거나 땅이 데운 거나 열은 똑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해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전설이요, 신화야. 그래서 저는 이 얘기 안 합니다. 왜? 아니, 그렇게 믿고, 응? 온천이 좋다고 믿고, 좋다고 믿고 온천 가서 온천 하면, 물 때문에 도움이 받는 게 아니라, 생각 때문에 도움을 받는다고. 그거를 깨버리기가 제가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온천 하세요. 아시겠죠? 나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온천이 아닌 물에, 지금, 목욕을 하고 있으면, 온천이 더 좋은데, 이러지는 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베타카로테인은, 이제 당근, 뭐 고구마, 뭐 호박, 뭐 여러 가지 식물이 이 주황색 색깔을 띠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진도를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각종 색깔, 이 색소. 이 모든 색소들이 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산화방지 물질이야. 그러니까 이 식물성 음식을 주로 먹는 것이 건강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고기 한 조각이라도 너 먹어봐라. 죽을 줄 알아. 뭐 그런 게 아니야. 아시겠죠? 고기가 정말로 필요해서 땡기면 먹어야 돼. 누가 뭐를 먹듯이. 여러분. 예. 보면 사막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예. 이 기린들도 뼈가 땡길 때가 있어요. 요게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옛날에는 기린들이 이런 짓을 안 했는데 왜 요즘 기린은 이렇게 해야 되냐? 이 기린들도 왕년에 뼈를 먹어본 적도 없어.
근데 최근에 와서는 과학자들이 이런 기현상을 발견하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사를 올린 거예요. 자, 그럼 뼈를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기린이 뼈가 먹고 싶다, 땡긴다는 말은 이 기린이 뼈 속에 풍부하게 있는 칼슘, 인 성분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 기린을 마취를 시켜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뼈 속에 많은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한 거야. 그 문제는 왜 최근에 들어와서 이 기린들이 이렇게 뼈를 먹어야만 칼슘 인 성분이 보충되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기린은 주로, 기린은 땅에서 자는 풀 안 먹어요. 기린은 하죠. 이제 잎사귀 먹고, 그렇죠. 그럼 그 잎사귀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실제로 채취해 보니까 부족해. 그럼 왜 부족하게 됐냐? 이제 그래서 현재로 결론이 나 있는 것은 산성비입니다. 이제 공업이 발달한 그 공업지대에서 이제 막 오염된 그 연기 구름이 막 아프리카로 오잖아요. 그럼 아프리카 산성비가 내린다고. 빗물이 산성이니까 토양 속에 녹아 있던 인 칼슘 성분이 녹아서 자꾸 쓸려 나가니까 기린이 먹어야 될 나무 잎사귀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 그 우리 인간들의 그 잘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들 뼈다구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자, 그런데 이 뼈다구를 먹는다는 것도 놀라운 거죠. 왜? 이 기린은 자기 몸속에 인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까 모를까? 모르지. 그리고 이 기린들이 뼈다구 속에는 인칼슘 성분이 충분히 많다라는 거 알까 모를까?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어떻게 이 뼈다구를 먹을까? 뼈다구를 먹는 이유는 뭘까요? 땡기니까 먹어. 뭐, 인칼슘 생각은 없어. 기린은 뭐 산성비가 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 아무것도 모르는 기린을 그냥 팽개쳐 놓으면 어떻게 될까? 다 죽어버려, 기린들. 그러니까, 누가 알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쁜 상황이란 거.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 하나님이 이 기린 사랑해, 안 해? 그럼 이 하나님을 가만 보고 둘 수가 없어. 이 기린에게 인 칼슘 성분을 먹여야 돼, 안 먹여야 돼? 먹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인 칼슘 성분이 많이 있는 뼈다구를 기린이 먹고 싶도록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먹고 싶도록? 막 쉬운 말로 하면 땡기도록 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 땡기도록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도 가끔 땡겨요, 안 땡겨요? 땡긴다는 거 참 이상하대요. 그리고 땡기는 것도 체질에 따라서 더 달라요. 유전자에 따라 각 사람들에게도 다 다른데. 제가 한번, 가서 이제 그 예산 시민들을 위하여 이제 건강 세미나를 해주는데, 그때, 이제 이거를 보여주면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이제 강의 끝나고 할 말이 있대. 그래서 박사님한테 톡 하대. 이게, 이 땡기는 것도 유전자에 따라서
땡기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부인은 토마토를 너무 좋아한대. 근데 남편은 토마토라면 질색.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한 거야. 임신을 딱 하니까 부인이 토마토가 질색이야.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토마토라면 미쳐. 토마토를 딱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닮아버렸어. 그래서 아이가 아빠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면 아빠 입맛도 따라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도 그래요. 사랑에 좋아하는 이런 잎사귀가 있어요. 이렇게. 그 잎사귀를 얘가 가끔 다 찾아가서 뜯어먹고, 그래서 저도 운동시키는 할 때 꼭 그 잎사귀 있는 거 찾아보고, 그래서 따서 줘요. 요즘, 지금 임신 중이죠? 그거 따죠? 안 먹어요. 아빠가 잎사귀를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땡긴다, 땡긴다라는 게 있는데, 자꾸 뭐가 땡기잖아요. 어떤 때는. 그리고 또 자, 그러면 땡기는 것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뇌 세포에 있는 거야. 그 저 NPY 유전자가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면 이게 켜져. 켜지면 뼈다구가 뭐예요? 눈앞에 있는 뼈다구. 옛날에는 징그러워 그러고 지나가던 길이니 뼈다구가 어떻게 눈앞에 보이는 뼈다구 침이 꼴깍 넘어가는 거. 그래서 집어먹는 거예요. 먹으면 그 먹고 나면 어떻게 부족했던 인칼슘 성분이 보충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안 먹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자, 네? 술은 술도 땡기지. 그 저 술 안 먹던 친구가 이제 갑자기 술이 땡기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합니다. 그 뜻이 정신님의 뜻이냐, 잡신놈들의 뜻이냐, 내가 어느 쪽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땡기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마누라가 식탁을 맛있게 잘 차렸다. 그래서 둘이 앉아서 먹기 시작하는데 대화가 시작됐는데 의견 충돌이 됐다. 마누라 자꾸 깐죽거린다. 그래서 남편이 여보 그만해 이제 밥 맛 떨어지게 왜 그래? 밥 먹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런데 여자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얘기하자는 게 제일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해야 돼 여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남,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 그러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아. 그러면 에이! 하고 뭐요? 밥상 뒤집어, 엎어. 엎고 나면 뭐가 땡기게? 술 땡겨요. 기분 좋을 때는. 그래서, 내가 뭐가 땡기냐를 가만 보면, 내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아하, 내가 건강에 좋지 않은, 해로운 것이 땡기고 있구나. 이거는 싸워야 돼요. 내가 거부해야 돼.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자, 이 그림을 봐도, 이게 지금 아프리카, 잔지바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원숭이인데, 이게, 이 원숭이들의 그 놀라운 습성이 발견돼요. 지금 이게 National Geographic 이라는 특집 기사입니다. 원숭이들은 나무 잎사귀, 과일 주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나무 잎사귀를 먹는데, 이 잎사귀를 여기 보면, 뭐, 컴바, 컴바라고 해요. 이거는 잘 안 먹어, 원숭이들이. 그런데 안 먹는 건데,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이걸 먹어요. 왜? 땡기니까 와서 먹어. 먹고, 근데 요거를, 요 잎사귀들 먹었다 하면, 이 원숭이들이 보통 안 하는 짓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3미터로 내려가서, 그 원주민들이 사는 그 농가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이 농부들이 이렇게 통나무를 태워가지고 숯을 만드는데, 그 숯조가리들을 찾으러 가요. 두 마리죠, 지금. 그래서 숯조가리들을 찾으면, 수철 이렇게 먹어요. 뭐, 컴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숯 먹으러 가. 여러분, 숯은 뭐 하는 거예요? 해독하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잎사귀에 독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잎사귀를 분석해보니까 독이 나오는 거야. 예. 그 얘들은 뭘 몰라요. 수치 해독자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보호하고 있다. 수치 땡길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좋지 않는 것들이 술이 땡긴다. 마약이 땡긴다. 여러분. 그리고 자꾸 막 아무리 먹어도 뭐요? 성에 안 찬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과식하게 되죠. 과식하게 되면 생기가 안 옵니다. 과로 해도 안 오고. 그래서 컨디션이 나빠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절제. 모든 것을. 운동이라도,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어떻게 해? 적당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베타카로테인은 이제 계란 노른자에도 베타카로테인이 왔어요. 박사님 그거 동물성 아닙니까? 동물성 아니에요. 식물성이에요. 닭이 어미 암탉이 뭐요? 예, 식물성 음식을 먹고 베타카로테인을 계란 안에 모아둔 거예요. 저장한 거야. 누구 쓰라고? 병아리 쓰라고. 그래서 계란 안에, 동물성인 계란 안에 식물성인 뭐예요? 베타카로테인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식이다. 가장 건강한 음식이다. 그러면 비싸고 귀하고 그런 게 아니다. 흔하고 싸고 그렇죠. 그리고 보기에도 이뻐요 안 이뻐?
네, 색깔도 있고. 동물성 음식에는 산화방지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고기 한 점이나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원숭이도 평소에는 안 먹는 수철 먹듯이, 또 기린도 평소에는 안 먹는 뼈다구를 씹어 먹던 것처럼, 이거는 다 누가 먹으라고 지시한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경우에는 고기가 땡기게 해요. 왜? 하나님 볼 때는 지금 이제 단백질 식물성 음식은 다 단백질이 있어요. 있는데 동물성 음식처럼 그렇게 단백질 풍부하진 않거든. 그러다가 이제 단백질이 조금 이게 섭취가 부족하다 하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 나게 해? 네. 한우 생각이 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왜 이렇지? 그러지 말고 조금 드세요. 그래서 이제 한우가 아니라 한우는 뭐 이게 마블링 때문에 그 희끗희끗한 게 다 기름 안에요. 그래서 한우는 가능하면 피하시고 뭐를 대신하라? 생선으로. 그런데 뭐 또 뭐 오염수가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뭐 오염수를 피할 만큼 피하신다면 그냥 오늘 밤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산다면 모든 것을 철저히 배격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근데 이게 이제 정치 이슈화 돼가지고 또 뭐 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생각을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를 백성들이 못해요. 참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에 와서 잡수시는 이런 평범한 식물성 음식들이 가장 여러분의 건강에 뭐예요? 좋은 음식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뉴스타트를 계속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